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옥 씨가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. 권 감독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작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다 나왔다를 반복했다며 그런데 이제 정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재 의학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그는 복막에 암이 생겼고 전이에 의한 사기암입니다. 복막염으로 고생하던 작년 12월 말쯤 몸 안에 스탠트가 장을 뚫고 나오면서 장 천공이 생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응급수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권 감독은 현재 장폐색으로 인해 식사를 못한 지 두 달이 넘어 몸무게는 36kg까지 떨어졌고 몸에 물은 한 방울도 흡수가 되지 않아 갈증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되며 수액을 꽂은 채로 움직여야 해서 거동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글에 동생인 보아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응원 댓글을 달았으며 내 눈에 가장 멋지고 강한 사람이라며 매일매일 힘내줘서 고마워라고 적었습니다. 권 감독의 투병 고백에 누리꾼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끝까지 응원하겠다, 힘내셔야 한다 등 격려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.